붐뱁이 나옵니다. 드디어 랩비엣에 붐뱁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붐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이에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랩비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 보셨습니까? 저도 봤어요. 이번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래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도 와, 이 래퍼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는 래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많은 래퍼들 중에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래퍼의 무대부터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약간 낯이 익어요. 예전에 몇 번 베트남 힙합을 검색하다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촛이라고 읽더라고요. 이분 온몸에 타투가 많아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 힙합 음악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음악은 사실은 꼭 힙합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뭐 밴드 음악도 하고 레게 음악도 하고 힙합도 만들고 좀 다재다능한 그리고 패션 감각도 있어 보이는 래퍼였습니다. 어쩐지 약간 패션 모델의 느낌도 나면서 뭔가 아티스트적인 풍모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올패스를 받았고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마 유노빅보이 이후로 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분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보니까 뭐 60몇만에 아주 엄청난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래퍼의 음악 선정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스킵과 편집이 있을 거라는 점 양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제초세 퍼포먼스를 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Oh. 붐뱁이 나옵니다. 드디어 랩비엣에 붐뱁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붐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힙합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음악들이 다 붐뱁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들었던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음악들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사를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냥 붐뱁 듣는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기쁨이야. 아, 이거 비트 너무 잘 찍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죠? 톨리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요? 그리고 저는 이 래퍼의 랩도 좋은데 비트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래퍼의 그 동작들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아는 붐뱁 래퍼의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좀 독특해. 패션 스타일도 굉장히 독특할 뿐더러 뭔가 무브먼트가 독특하니까 이 래퍼는 도대체 뭘까? 하는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거지. 아, 일단 두 명의 프로듀서가 일어났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의미를 두셔야 돼요. 저희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지만 누르면 되죠. 오. 인지 혼자만 패스 안 누르니까 뭔가 머쓱한가 봐. 야, 프로듀서가 올라오죠? 코치들이 올라온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아, 저는 수보이가 여기 올라왔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보이도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붐뱁 퍼포먼스를 하는 래퍼한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 그것도 의외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냐면 TV 방송국에서 하는 랩으로 된 TV 쇼라고 하지만 본백 음악을 듣기에 진짜 어려워요. 요즘 다들 대부분 트랩을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가진 래퍼가 본백 음악을 갖고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는 TV 쇼에 본백 음악을 가지고 랩을 뱉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모험가도 같은 일이에요. 본백은 요즘 인기가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여긴 박수 치는 구간이지. 인기 진짜 많은 래퍼인가 봐요. 제촛 이제부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래퍼 좋아해요. 남들이 트렌디한 음악 갖고 올 때 혼자만 뭔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음악을 갖고 와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붐뱁은 90년대 미국 힙합을 주름잡았던 음악인데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어린 사람들은 이런 이 음악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래퍼가 사람들한테 호응을 이끌어내고 코치와 프로듀서를 일어나게 하고 춤추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 래퍼의 어떤 전략이 진짜 잘 먹혔다는 거지. 이 래퍼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테크니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무브먼트와 좀 뭔가 붐뱁을 대하는 태도를 무겁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이 좋아하게끔 약간 파티 즐기는 느낌으로 만들었다는 거, 저는 그게 더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잘해요. 이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에피소드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야 될 대상의 래퍼들이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번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이 느껴졌어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